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녹슬은 자국이 있습니다. 녹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투망인 경우 확인을 하시고 투망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글맨입니다. 투망을 던지기 전과 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도래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투망에 이런 도래가 달려 있고 수제 투망인 경우 이 도래가 없이 이 망목 꼭지에 바로 손줄이 묶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요 도래가 없는 수제 투망인 경우 이렇게 꼬였을 때 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도래를 부착을 하는데, 이 도래는 또 수명이 있습니다. 이 스테인레스라고 하지만 스테인레스라도 부식이 됩니다. 먼저 확인하는 방법은, 제 수제 투망은 이렇게 볼이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 구입하신 분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당겨서 조금 많이 당겨지는 경우, 그리고 여기 녹슬은 자국이 있습니다. 녹물. 이런 도래에 보면 녹물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속에 부식이 됐다라고 보시고 무조건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꺾었을 때 보관을 잘못해서 꺾이는 부분, 이것도 무조건 이유 없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의할 점은 던질 때 내 투망 강습에 보면 이 꼭지를 잡지 마라 라고 하는 강습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꼭지를 잡은 경우 이렇게 꺾이기 쉽습니다. 이쪽이나 잡고 도래를 잡지 마라 라는 이유가 여기에 망목이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꺾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글맨의 수제투망, 저한테 수제투망 구입하신 분 모든 분 이 볼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확인하기 위해서 볼을 노출을 시켰습니다. 여기 당겨보면 조금 많이 늘어지는 경우, 그리고 녹물이 묻어 있는 경우, 꺾어서 꺾이는 경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투망인 경우 확인을 하시고 투망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교체하는 방법은, 제 정글맨 수제 투망 손줄 합사든 경심이든 상관없이 투망 손줄 연결하는 방법 영상이 있습니다. 정 이거 교체를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 저한테 투망을 구입하신 분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교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